예, 3과요. 17페이지입니다. 3과 17페이지. 본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제목 봐봐. Bring something to life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야. Bring이라는 거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그래서 bring something to life는 어떤 표현이야? 뭐뭐를 되살리다라는 뜻이야. 목적어를 되살리다는 bring something to life야. Come to life는 뭐야? 목적어 없죠. Come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동사야. 되살아나다가 되는 거지. Come to life는 주어가 되살아나다야. 그치? 근데 bring 목적어 to life는 목적어를 되살리다가 되는 거고. 이해가? 목적어를 되살리다. Come to life는 되살아나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뭐야? Monsters and aliens. 괴물과 alien 뭐야? 괴물. 외계인이지. 괴물과 외계인들을 되살리는 것 이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 monster. 저 괴물이에요. 어떤 괴물이야? 녹색 피부를 한 괴물이. 이제 walks가 동사죠. 걸어갑니다. Slowly, li 붙어야죠. 어떻게? 천천히. 어디를 가로질러서? 영화 스크린을 가로질러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자, 이슨 뭐 받았어? 괴물 받았죠? 그 괴물은 자, 돌아보더니 어디를 응시해? 자, 돌아서 look into 어디를 쳐다봐?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자, 뭐 하면서? raising 하면서 분사죠? 뭐 하면서죠? raising and smilin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raise의 네 가지 뜻 넓어. 올리다, 기르다, 모으다, 대를 정리하다. 오케이. 자, raise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죠. 자, 1번 뭐뭐를 올리다. 자, 2번은 누구누구를 기르다. 3번 돈 같은 걸 뭐하다? 모으다. 4번 문제 같은 걸 제기하다가 되겠죠. 레이즈는 뭐뭐를 올리다고, 라이즈는 올라가다야. 올라가다야. 주어가 올라가다지. 라이즈는 올라가다, 오르다야, 오르다. 주어가 오르다야, 그지? 자, 그래서, 아니, 대놓고 얘기하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레이징을 라이징으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레이즈가 뜻이 맞으니까, 여기서 쓰인 뜻과 똑같은 걸 1, 2, 3, 4, 5에서 부르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올리면서 뭘 올려? Eyebrows 뭐야? 눈썹을 치켜 세우면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쉬렉을 상상해 머릿속에서 싹 이렇게 영상 봤어? 봤어? 자, 그것의 뭐야? 그 괴물의 표정은 자, 룩 다음에 형용사죠. 뭐뭐처럼 보이다.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는 seem 형용사 appear 플러스 형용사죠. 그제? seem 형용사, appear 형용사. 뭐해 보여?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기다 li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just like human beings. 여기 apostrophe s의 형광펜. human being이 뭐죠? 인간이지. 그제? 그러면 빙사가 apostrophe s 붙이면 뭐야? 뭐뭐의 것이지. 그치? 인간의 것처럼 이거지. 여기서 인간의 것이라는 건 뭐지? 인간의 것은 뭐예요? 자, 밑에 있네. 인간의 표정이지. 여기 나온 요거야.
그러니까 그 괴물의 표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여요. 꽁 뭐처럼 뭐처럼 전치사죠. 꽁 뭐처럼 인간의 것처럼 인간의 표정처럼. 내가 대놓고 가르쳐 줄게. 자, 여기 어퍼스피 S 빠지면 틀린 줄 알겠냐? 네. 아니요. 빠지면 틀려. 왜? 비교 대상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괴물의 표정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돼, 안 돼? 괴물의 표정하고 인간의 표정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어퍼스피 S가 붙어야지 뭐야? 인간의 것, 인간의 표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바리? 어퍼스트로피 S 중요합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A cat. 자, 고양이야.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야? 자, 모자를 쓰고 할 때 전치사 in 썼고요. 신발을 신었다 할 땐 전치사 뭔 써? in을 쓰네. 그치?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은 고양이가 fights. 뭐예요? 싸웁니다. 누구랑 싸워? with villains. villain 뭐야? 악당이랑 싸웁니다. 여기서 문장 끝나고요. showing은 분사야. 뭐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근데 보여주는 게 아니라 off가 있네요. off. show off는 뭐야? 과시하다. 과시하다. 과시하면서. 뭘 과시하면서요? 그의 splendid 하면 뭐예요? 형용사예요. 화려하니야. 화려한 펜싱 기술을 자랑하면서가 되겠죠. 됐니? 자, 지금 계속 만화 장면이죠. 고양이의 액션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리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파일의 형광펜 하시고.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 미세한 움직임을. 야, 파인에 무슨 뜻이 있어? 미세한이란 뜻이 있어. 미세한, 섬세한이란 뜻이 있어. 니네가 아는 파인은 뭐죠? I'm fine, thanks and you? 파인 좋은이지, 좋은. 좋은이란 뜻 있고, 또. 좋은이란 뜻도 있고, 미세한이란, 미세한 뜻도 있고, 또. 미세한은 잘 몰랐잖아, 그치? 그 다음에 명사로 벌금이란 뜻도 있어. 벌금, 파인에. 그래서 여기에 이 파인은 자, 이거 알아도 delicate. delicate이 뭐야? 섬세한이야. 섬세한, 정교하고 섬세한 거야. 사람들은 볼 수 있어.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움직임을 뭐해? His fur. 뭐야? 고양이의 털과 근육을. 그치? throughout the movie 하면 throughout은 뭐뭐 동안 계속이야. 그 영화 동안 계속. 그래서 요즘 만화 영화 어때? 막 난리 나잖아. 막 만화 영화 안 갔잖아, 막. 그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제?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고양이의 빅. 크고 러블리는 품사가 형용사야. li 붙었지만 형용사지 뭐야? 사랑스러운 눈은 rouse. 어라우즈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그지? 목적어 뒤에 있어. 뭘 불러 일으켜? 심파시, 뭐죠? 동정, 연민이지. 오케이? 누구에게? 고양이에게, 그지? 자, 동정, 연민, 동의어 가볼게요, 일단. compassion. 오케이? compassion. passion. 자, 일단 여기 볼게요. arouse는 불러 일으키다야. 근데 arise로 바꾸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건 일어나다 생기다야. 요걸로 바꾸면 안 돼. 이건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죠. 불러 일으키다야. 그래서 arouse를 여기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보자고. 잘 봐. arouse. 여기서 arouse sympathy 이렇게 나왔죠. 어? 자, 뭘?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다야. 불러 일으키는 건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stir up, evoke, provoke. 자, 이게 뭐야? 일단 불러 일으키다야. 그 다음에 induce. induce는 뭐야? 유도하다야. 바꿀 수 있겠지. trigger. trigger 뭐야? 촉발 시키다야. 이런 단어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방아쇠를 당기니까 촉발시키는 거, 시작시키는 거, 심파시를 시작시키자. 자,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단어 다섯 단어, 일단 요거 같이 외우시고요. 불러 일으키다. 그 다음에 잘 봐. 리보크라는 단어로 장난칠 수 있어. 이보크 고를래, 리보크 고를래. 요건 취소하다, 그치? 어, 리보크는 취소하다야. 얘는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보크 시리즈. 이보크, 프로보크, 불러 일으키다인데. 리보크는 취소하다 된다. 알겠냐? 얘는 안 돼. 오케이, 바리. 됐냐? 계속 갑니다. 자, 근데 걔네들은 뭐가 아니야? 가면을 쓴 배우들이 아니다. 자, 그럼 그것들은 뭐야?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뭐에? 두 가지 진보된 영화 기술의 뭐다? 결과물이다. 그럼 두 가지가 뭔데? 두 가지. 첫 번째로 뭐야? 1번. 모션 캡처. 자, 위치로 수식 들어가죠. 모션 캡처는 뭐 하는 거야? 몸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거지, 그죠? 엔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페이셜 캡처. 얼굴 캡처죠? 자, 그럼 위치부터 또 끝까지. 페이셜 캡처는 뭐 하는 거야? 얼굴의 표정을 기록하는 거지. 알겠냐? 잘 봐봐. 여기 있는 위치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엔드 이시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위치를 고를래, 이슬 고를래 하면 위치 골라. 알았지? 관계대명사로 이어가야죠. 그죠? 이거 밑에 있네. And it records. Which records는 and it records다. 됐나? 아직 넘어가지 마. 밑에 가봐야지. 질문 봐. 어떻게 우리 몬스터가 룩 형용사 나왔죠? 스크린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지. 빨리 한국말로. 두 가지 기술 때문이지. 어, 그제. 두 개의 진보된 무비 테크닉. 첫 번째 뭐야? 모션 캡처.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셜 캡처. 그래서 요거가, 자, 동사는 메이크죠. 캐릭터를 뭐 하도록 만들어?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됐나? 자, 본문 2. 자, 그럼 이제 모션 캡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자, 모션 캡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션 캡처의 사용. 모션 캡처니까 뭘 찍는 거야? 몸땡이를 찍는 거겠지, 그지? 자, 바디 무브먼트. 신체의 움직임은 뭐 하기가 쉬워? 캡처하기가 쉽습니다. 뭐보다? 얼굴 표정보다. 이렇게 나왔어. 잘 봐. 요거를 가주얼을 써서 바꿀 수도 있어. 가주얼을 써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밑에 봐.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it. 가주얼지? 더 쉽습니다. 뭐 하는 게? 이게 진주어지. 그죠? 바디 무브먼트를 캡처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뭐보다? 페이셜 익스프레션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표현 밑에 꼭 알아도 됐나? 어. 그러니까 가주어 쓰고 캡처의 목적어가 뭐야? 바디 무브먼트잖아. 그래서 it is easier to capture body movement than facial expressions. 그렇게 고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은 simply 단지 필름이 바로 동사야. 자, 단순히 필름합니다. 찍습니다. 이거야. 뭘 찍어? 누굴 찍어? 배우들을 찍습니다. 근데 뭐 하는 배우들이야?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분사죠. 뭐 하고 있는 배우들이야? 모션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들을 찍습니다. and 그리고, 자, 드로우랑 병렬이죠. 드로우랑 필름이 병렬이야.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그립니다. 어디 위에? onto 어디 위에? 각각의 individual 개별적인 프레임 틀이죠. 뭐의 틀? 그 만화 영화의 틀에 그립니다. 이거죠. 이해가? 하나하나에 딱 그려 넣는 거야.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이 있대. 이것은 더 complicated 뭐예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하지만 하지만이야 yet 하지만 더 효율적입니다. 요거 LI 붙이면 돼요? 안 돼? 안 돼. 왜? 어디에 걸려? is라는 동사에 비동사에 같이 걸리잖아. 그래? is complicated 그 다음에 is efficient 이거죠. 자, complicated 복잡한 동의어 가볼게. complex 같이 외우시고 intricate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 우리 옛날에 했던 게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게 뻔한 거야. 자, 대니. 네. 자, 4번. 애니메이터들은 자, 첫 번째 동사가 푸시죠. 자, 뭐 하죠? 조그만 markers, 표시물을 놓습니다. 어디 전체에? 배우의 몸 전체에 마커들을 딱 놔다. 자, 엔드. 그다음에 뭐예요? 기록합니다. 레콜드하고 풋하고 병렬이죠.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죠? 뭐 하면서? 몇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이거죠. 그럼 using은 분사죠? 하면서니까 분사야. 자, 5번. 내 친구 골룸이 나오네. 자, 골룸이. 자, 골룸은 어디에 나오는 애야? 반지의 제왕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골룸이는 was 뭐였다? 결과물이었다. 뭐의 결과물이야? 이 기법의 early use, 초기 사용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자, 다음 페이지. 배우는 자, 첫 번째 동사 provided야. 자, 두 번째 동사 filmed지. 자, 골룸의 목소리를 배우가 제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어? 장면을 찍었지. 장면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니? 누구랑 찍었어? With other actors. 다른 배우들과 함께 찍었죠. 뭐 하고 찍었어? 흰 옷을 입고. 그지? 여기 while 다음에 뭐 생략됐어? He was가 생략돼 있지. He was. 그러니까 while 다음에 뭐가 와? 주어 동사가 오잖아. 이 while 왜 during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during 다음에 명사 나와야 돼. during 안 되죠? 여기 day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는데 while 이거 아니고. 자, 하여튼간에. 자, 그럼 가볼게. 자, 그 배우는 골룸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그 배우는 장면을 찍지. 다른 배우들과. 뭘 입고? 뭘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콤마 있잖아. 콤마 so that은 뭐야? 콤마 so that은 뭐예요? 여기 콤마 있잖아.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찍어야지.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어? 디지털적으로 be inserted. insert가 삽입하다야. 그럼 be inserted니까 뭐야? 삽입 되어질 수 있죠.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언제? 나중에. 이제 later 나중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 could can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시제 일치야. 앞에 동사 다 뭐냐? provided, filmed 다 과거잖아. 그래서 시제 일치야. 캔한데. 자, 문장 구조 알겠냐? 콤마 so that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다시 가볼게. 자, 배우는 골룸의 목소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다른 배우들과 찍었습니다. 뭐 하면서? 하얀 옷을 입으면서. 그지?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 나중에 디지털적으로 삽입되어질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어땠어? 뭘 입었니?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뭐가 달린? 반사하는, 리플렉트가 반사하다야. 그래서 뭐야? 반사하는 공이 그 옷 위에 달려있는 이거지? 뭐 하기 위해서? 골룸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근데 봐. 내가 요것도 알아둘게. 자, wear도 입다고, put on도 입다거든? 그럼 wear과 put on의 차이점. 여기서 계속 wear이란 동사를 썼어. 차이점 뭔지 아냐? 하나는 뭐? 행위고, 하나는? 그제, 한번 했는데, 그죠? 얘는 상태야. 얘는 뭐야? 동작이야. 얘가? 그래서 봐봐. He is wearing a t-shirt 하면 뭐야? 티셔츠 그냥 입고 있는 상태야. He is putting on the t-shirt 하면 요지랄 떨고 있는 거지. 얘가? 동작이니까. 똑같은 입고 있다라도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 위에서는 웨어링을 푸팅 온 하면 돼야 안 돼? 푸팅 온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막 하얀색 옷 이렇게 입고 있어야 돼.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The location of the balls. 로케이션이 주어지. 공들의 위치가 뭐 했다? 딱 일치했다. corresponded with. 뭐랑 일치했어? 골룸의 몸에 있는 포인트, 지점들과 일치를 했죠. 그래야지 나중에 합성이 될 거 아니냐. 그죠? 자, correspond with 뭐라고? 뭐뭐와 일치하다. 자, 그럼 뭐뭐와 일치하다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일단 동사니까 correspond with 이렇게 했죠. 자, coincide with라는 동사가 있어. 그죠? 그래서 coincided with.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was consistent with. 이거 뭐야? 무엇 무엇과 일치했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was지? 뭐 아니라 was야. 주어가 뭐야? location이야? balls야?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단수죠. 됐나? 자, 그 기법은 뭐였죠?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시각효과 팀이 뭘 탔어? 오스카상을 탔습니다. 그제? 그들의 알았어. 됐니? successful은 뭐 하는 거야? 성공적인이야. successive는 뭐였죠? 연속적인. 알지? successful 옆에다가 흘리지마. 그건 연속적인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스틸. 스틸 니네 여전히로 이었지. 근데 여기서 여기 뜻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오스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개선에 룸이 있어. 자, 룸도 잘 봐. 내가 뭘 가르쳐 주려면 여기 룸에 관사가 붙었니 안 붙었니? 안 붙었어. 무슨 뜻일 때는? 여지, 공간이란 뜻일 때는 관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럼 관사가 붙으면 뭐가 되지? 이게 카운터블로 바뀌면 방이 된다. 방이 돼. 이해가? 그럼 내가 결론부터 말할게. 여기 어 붙어 있으면 틀린 줄 알겠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 돼, 안 돼? 안 돼. 자, 있었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야, 그럼 봐봐. 스틸 똑같이 나오겠니? 안 나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보자. 어떤 시보롱 새끼가 씨방 대열분은 그럼으로잖아. 네버들 리스. 아, 넌더리나 넌더리스. 오케이? 부사야, 부사. 뒤에 콤마가 딱 찍히지, 여기처럼, 스트링처럼.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나? 자, 그 다음에 It was hard to control Gollum's face. 자, 가주어진 주어죠. 어려웠다. 뭐 하는 게? 골룸의 얼굴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웠다가 되는 거죠. 됐니? 자, 11번이요. 자, 배우의 표정들은 자, 얘가 주어죠. Were filmed. 자, 촬영되어졌어.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자, 뭘 결정하는지 봐봐. 여기서 위치의 뜻 잘 봐.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어느야, 어느. 어느 근육들이. 그의 얼굴에서 어느 근육들이 were used, 사용되어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촬영되어졌다. 그러니까, 잘 봐봐. 배우의 표정은 만화에서 표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럼 촬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촬영을 했어? 얼굴에 있는 어느 근육이 사용되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촬영이 된 거야. 하지만 애니메이터들은 단지 뭐만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을, 이것은 뭐야? 어느 근육이 사용되어지는지를 찍은 거지? 그치? 이걸 사용할 수 있어. 뭐로써? 단지? 애니메이션을 위한 가이드로서. 그치? 하나의 가이드로서만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 사용해야 하네? 안 하는 거야. 그치? 이해 갑니까? 자, 밑에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뭐니? 바디 무브먼트를 캡처하는 이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방법. 좀 기네, 제기. 애니메이션은 그냥 뭐 해? 액터를 촬영해. 뭐 하는? 모션을 수행하는 액터를 촬영하고. 자, 필름 1번 동사. 이거 다 나왔던 거야. 그 다음에 그리지? 2번 동사지? 캐릭터를 어디에? 각각의 프레임에, 영화 프레임에 그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어? 두 번째 방법이 뭐죠? 자, 푼, 놔요, 뭐를, 조그만 표시물을, 몸 전체에, 그지? 놓고 뭐해? 기록하지. 그들의 무브먼트를, 몇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오케이? 골룸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영화에서? 배우는 목소리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장면을 누구랑 찍었어? 다른 배우들과 찍었는데, 뭘 입고? 흰 옷을 입고, 그지? 그 다음에 반사공이 있는, 그 위에 반사공이 있는 검은색 수트를 입었어. 뭐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자, 수요일날 이어